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전에는 제가 이제 first trimester라고 임신하시고 3개월 동안에 하실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이 secondary trimester, 그러니까 second trimester,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요, 조금 운동을 강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운동 플러스 조금 강도를 높게 해서 incline push-up 알려드릴 거고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소아스, 장요근 이런 힙플렉스 근육들이 많이 뭉치게 돼요. 그래서 거기 스트레칭하는 일리어 소아스, 장요근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엉덩이 중둔근 운동할 수 있는 거랑 레그리프트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스트레칭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세컨더리가 됐기 때문에 잠바를 배에다가 놓고 조금 릴라스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이드라인 레그리프트부터 들어갑시다. 사이드라인 레그리프트는요, 옆으로 누우실 겁니다. 옆으로 누우실 거고요. 자, 옆으로 이렇게 누우셔서 다리는 편하신 대로 하시고 올리기만 하세요. 이거 하실 때 배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불편하시면요, 수분이라든지 베개 같은 거 밑에다 받치고 하셔도 괜찮아요. 몇 번 정도? 10번에서 15번 정도.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후. 내쉬는 숨을 천천히 내리시고, 업. 업. 보시면서도 아니면 제 유튜브 보시면서도 따라해주세요. 네, 그리고 사이드 가실 때는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 제가 또 알려드릴 거는 머메이드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머메이드 스트레칭은요, 아이고, 이너 스트레칭처럼. 자, 다리는 이렇게 옆으로 하실 거고요. 이거는 사실 뭐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이건데 편하신 대로 다리 어떻게 하셔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픈하는 게 여기가 스트레칭이 더 많이 돼서 다리 바꾸시고 똑같이 위쪽에서 옆으로 쫙 스트레칭 받으실게요. 숨 내쉬면 최소한 20초 홀드 하실 건데 30초 동안 홀드 하셔도 괜찮아요.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내려주실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옆구리도 쫙 스트레칭 되지만 허벅지가 앞쪽에 당기시는 분들은 골반까지 맞춰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 스트레칭도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올라오실게요. 자, 멀메이드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실 수 있으실 때마다, 시간 나실 때마다 하루에 한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은 스트레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이제 quadricep, hip flexor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패드가 필요해요. 그 벽에나 이런 광석 이런 거 쓰시고, 벽에나 광석 쓰시고 허벅지 앞쪽 하나를 올리시고, 우리가 스트레칭 하실 거는 이쪽 다리입니다. 스트레칭 하실 거는 이렇게 하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배를 잡으셔도 되고요. 골반이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골반은 앞으로 쫙 열어주시고 이쪽에 스트레칭이 쫙 되시도록 여기를 늘려주시고요. 팔은 올려주시고요. 쭉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여기가 열리셔야 됩니다. 여기가 진짜 많이 뭉치실 거예요. 이제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 되시면 이 무거운 것들을 다 잡고 다니시려고 하면 여기가 엄청 땡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쭉 여기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엉덩이 뒤로 빼지 마시고 엉덩이는 안으로 집어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똑같이 반대다리로 하실 거면은 90도, 90도 잡아주시고 엉덩이 힘 꽉 주시고 반대쪽 손을 쫙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20초에서 30초 동안 쭉 잡고 계세요. 쫙 해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배 잡고 엉덩이 잡고. 네. 오케이. 자. 인클라인 푸시업. 제가 그 전에 그 first trimester 그러니까 임신 초기 3개월 때 푸시업 하는 법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쇼파라든지 뭐 아니면 좀 높은 탁자나 탁자는 좀 위험하니까 쇼파라든지 아니면 조금 높은 테이블 같은 데에서 푸시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테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오, 너무 페이크 같은데? 중간에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인클라인 푸시업은. 푸시업 어떻게 하시는 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 비디오 영상 꼭 봐주세요. 저는 찍어놓은 거. 자, 가슴이 테이블에 닿고 푸시하고 3등 근까지 가슴 근육을 사용하시면서 올리면 돼요. 개수는 점점 늘려가시면 좋으시고요. 10번에서 15번 이상 해주시면 더 좋지. 자 이렇게 해서 임신 중기와 말기 그래서 second trimester, third trimester 운동하시는 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중간 단계에서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자기의 레벨 하에 그 강도를 조금씩 늘려주시면 괜찮고요. 말기 단계에서는 제가 보여드렸던 스트레칭 위주로 조금 들어가시고 유산소 운동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걷기라든지 살살 뛰시는 거, 조깅 하시는 거. 근데 조깅을 너무 심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숨이 좀 차시는 정도까지의 유산소 운동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린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냥 풀 영상으로 설명 없이 운동만 하는 거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운동만 하는 거를 올려드리려고 했다가 괜히 운동만 보고 따라하시다가 더 다치시지 않을까? 왜냐면 설명이 없으니까 그리고 괜히 따라하셨다가 몇 개를 더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이럴까봐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 플러스 운동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다음 영상을 더 올릴 때는 운동하는 것들만 간략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만약에 운동하는 것만 하실 거면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배우시고 그러고 저는 풀 월크아웃 플랜으로 같이 운동을 꾸준히 매일매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See ya!